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봉기준. 새벽부터 비상으로 뛰다 보니 어느새 점심 식사 시간이다. 군장 속에서 군용 반합을 꺼내들고 식사 배식을 받으러 간다. 저 제 반합. 거기다 좀 많이 타셔. 제 반합 여기 낙서해 놓은 반합. 자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픈데 저는. 밥 너무 많이 탔다. 아유, 텐트를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지금 약 올리시는 거죠 지금? 저 연료복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뭐 도, 어디 도망갔던 거 아닙니다. 응? 너 귀 간지러웠어요. 저 이정희준이가 막 텐트 안 치고 어디 갔어?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귀 간지러웠다고. 나는 요구 안 했는데. 제가 철수할 때 확실히 철수할게요. 새벽 비상호출 전화를 받았던 그때부터 오전 내내 긴장감 속에서 이리저리 뛰었으니 이 시간이면 기진맥진해서 배가 고플 만도 하다. 비상 상황인 만큼 반합에 배식받아온 밥으로 중대원이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친구들은 제가 군생활 정말 우아하게 조종사라니까 맨날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우아하게 군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무슨 군인이 그러냐? 막 제 메이크업하고 화장하고 뭐 취미생활하는 거 보면서 그러는데 저 이렇게 군생활합니다. 이렇게 반합에 밥 먹고 땅 파고 이렇게 군생활합니다. 지도 안 그렸다고 막 혼나고. 근데 아직도 땅은 잘 못 파냐? 좀 더 파야 될 것입니다, 땅은. 땅 팔아, 오라. 그래. 땅을 메꾸잖아요. 한 10년은 파야지. 땅 팠다 소리 듣지. 저 이제 7년 팠으니까 3년 남았습니다, 지금. 3년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군이라 그러면 맨날 제복 입고 우아하게 병사한테 지시하면서 야, 똑바로 해. 막 이러고 제 전투화 다 닦아주고 제 전투복 다 다림질해주고 이런 줄 압니다.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줘. 아, 병사들이 또 다른 생각 할까봐. 병사 너무 좋아할까봐. 자기 김대리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민간이 보면서 아니네. 뭐야, 이거. 이럴까봐. 야, 요즘 병사들 눈 높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병사들 진짜 눈 높습니다.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제. 식사 시간만큼은 농담으로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계류장은 다시 전시 상황에 긴장감이 감돈다. 잠시 후 헬기 안에 김대위가 안전벨트를 매며 이륙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비행 딱 하기 전에 좀 어떠세요? 다시 못 내릴지도 모른다. 이게 나의 마지막 이륙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이 비행하시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많이 비행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P 부조종사니까 옆에 이제 대대 교관님께서 계시니까 네. 이제 무슨 비상 상황이 생기면 교관님이 조치할 거를 믿고 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점점 이제 PIC가 되고 IP가 되면 본인이 항공기 안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항공학에 처음 교육받았을 때 그 교관님은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속옷을 늘 깨끗한 거 갈아입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예, 공중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의 그 뒷모습을 좀 추하게 남기기 싫어서 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속옷을 갈아입는다는 그런 분.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비행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비장함으로 헬기에 오르기에 공격 헬기 조종사들에게는 모든 훈련이 실전만큼의 긴장감을 준다. 오늘은 헬기를 높이 띄워 공중에서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시 상황에 주둔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속하게 연료를 재보급하고 헬기를 재무장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실전에서 눈앞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최전방에서 적진의 침투, 적의 선봉을 타격해야 하는 임무를 갖는 공격 헬기의 경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신속한 연료 재보급 및 재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임무 조종사인 김대위.
헬기의 연료 재보급 및 재무장이 진행되는 동안 조종석에서 내려 화재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짧은 시간 동안 헬기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연료 재보급 및 재무장을 마치고 김대위가 다시 조종석에 오른다. 지금은 적진의 상황을 공중에서 정찰하고 착륙하는 과정을 훈련하고 있다. 수신호에 따라 무사히 착륙을 마친 헬기들. 김대위가 탑승한 헬기도 작전을 마치고 착륙했다. 작전 상황에서의 특이점들에 대한 상황 기록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김대위도 헬기에서 내린다. 작전 잘 끝났나요? 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 작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항공 정찰, 네, 적과 교전 접촉 전에 타격 작전 전에 적의 적정을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적이 있는지 적의 그 투입 여부를 확인한 걸로써 이제 부조종사가 TSU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작전 지역 전투지를 선정하면 지금 그래서 정찰하고 왔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비상 훈련이 모두 끝이 났다. 대기대요 경례 안녕. 1중대양동 13명 임무 끝 바로. 고생 들었고 오늘 기상 바람 많이 불었지? 예, 예. 일은 좀 안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늘 전술적으로 훈련한다고 다들 고생했고 이번부터 상황 정리할 테니까 가면 수경지 철수들 할 수 있도록 같이 마무리하고 안전. 고맙습니다. 비상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야전 지휘 통제실 등의 작전 지역 철수가 시작됐다. 김대위뿐 아니라 중대원들 모두가 계급을 막론하고 철수 작업에 빠짐없이 동참하는데 이것도 왔습니까? 중대원들 그 계급이 소장님이신데 아. 이렇게 아. 일을 하시고 더구나 또 김대위님은 대위신데 이게 아 저희 헬기 중대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6명 내지 7명 조종사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한 명 손 놓고 놀면 훈련이 안 됩니다. 아 사병들은 또 사병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저기 뭐 지통실이라든지 취사반이라든지 이런 또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잘 곳이나 저희 훈련할 텐트는 저희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군복을 입고 조종복을 입은 이상 누구도 열여대는 법 없이 함께한다. 네, 저것도 이것도 제가 너 들라면 드리지 뭐 이건 먹구나. 이거 떨어지면 저 허리 다쳐요. 네, 아, 앞으로 가세요. 손수레에 짐을 잔뜩 실은 김대위. 손수레 운전까지 직접 하고 나선다. 갑자기 소가 된 기분입니다. 소장군. 힘든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훈련 마무리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아, 네, 은근히 재밌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니까 안심도 되고 어지러. 레프턴. 네, 맞나요, 왜? 레프턴. 라이턴. 조종사들이라서 그런지 레프트 턴, 라이트 턴 손수레 운전도 헬기 조종하듯 한다. 우리 피곤하시겠어요 다들. 항상 이게 하는 일이라 똑같습니다. 피곤하기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이 피곤함을 앞서는 표정들이다.